하나님이 보실 때에 세 가지로 인간을 봅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이 그 사람 얼마나 잘 배웠는가, 얼마나 똑똑한가, 학력이 얼마인가, 스펙을 따지고 이런 걸 따지는데, 하나님은 세 가지로 육에 속한 사람이냐, 육신에 속한 사람이냐, 신령한 자냐,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진정한 성공이 뭘까? 승리가 뭘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 신령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목표가 중요해요. 내가 뭘 추구하느냐, 추구하느냐인데, 가장 복 있는 인생이 뭔가? 하나님은 중심 모시는데, 신령한 자, 영적인 사람, 한마디로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 아멘요? 맞아, 안 맞아? 먼저 동감해요, 안 해요? 아이고,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이 땅에 돈이 있어야 돼요. 명예 권세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뭐 맨날 신령한 거, 영적인 것 맞습니까? 맞아요. 이 땅에 돈도 있고 명예 권세도 있어야 하는데, 신령한 자가 돼버리면, 성령의 사람 되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모든 물질의 권세, 형통, 모든 복이 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 그렇구나. 내가 신령한 자가 돼버리면 기도 응답이 다 되고 역사가 나는데 뭘 걱정해? 문제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 자가 누구까? 신령한 자. 야, 근데 신령한 자. 어떻게 하면 신령한 자가 될 것인가? 성경적 원리를 깨닫고 신령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그 역사 여정이 우리 인간의 구원의 여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애굽에선 세상을 얘기했는데, 육에 속한 사람, 어디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 애굽에 있는 사람,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 이거요. 근데 이제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세례받고 나올 때 광야를 40년 거쳐요. 광야 40년을 거치고 나서 물론 여호수아 갈렙은 뭐 여기서부터 이미 가나안 땅 영적 믿음이 됐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 변화시켜요. 근데 광야의 40년의 생활이 뭘 의미냐면, 육신에 속한 사람. 여기는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은 신령한 자.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 사람이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신령한 자가 되지 않는 단계. 고린도 교회가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랬죠.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시기 분쟁이 있다는 것은, 왜 광야길을 걸을까? 아직도 육신에 속에서 시기와 분쟁이 있어서 신령한 자가 안 됐기 때문에 은사는 충만했지만 육신에 속했어요. 광야를 거쳐야 돼. 난 인생이 광야인데 물질 얼음 있고 환경 얼음 있고 가정의 환경이 뭐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가 있고 여러분에게 때로는 많은 시험, 연단, 훈련이 뭐예요? 광야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광야길을 빨리 통과해서 여러분 신령한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신령한 자는 가나안 땅에 간 건데 한마디로 여기 가나안 땅 가기까지는 과정이 있는데 뭔가 애굽에서는 세상다. 세상. 세상은 애굽을 상징해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탈출해 오는데 애굽의 탈출한 과정을 보니까 모세가 열 가지 막 재앙을 내리잖아요. 근데 끝까지 바로왕이 결코 붙잡고 애굽에서 붙잡고 안 내놔요. 근데 아주 흥정을 해. 어떻게 했냐 보니까
너 멀리 가지 마라.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려야 된다. 근데 이제 서로 줄다리기 하는데 그 단계가 첫 번에 뭐냐,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오늘 같으면 너무 깊이 믿지 마라. 두 번째, 너희 남정들만 가라. 남자들만 가라. 그래도 안 된다고. 세 번째, 자녀들까지 허락 그래요. 마지막 끝까지 붙잡은 게 뭐냐면 소와 양 데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들인데 오늘 같으면 끝까지 소, 양이, 돈, 물질. 야, 세상에 자녀보다 더 크게 마귀가 잡는 것이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소, 양을 깊고 못 가게 돼요. 근데 결국은 이제 재앙이니까 마지막 소, 양까지 데리고 가라 그래요. 아, 세상 탈출이 마지막 물질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동감하시 마음에 나서요. 그래서 이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원수가 뭐냐, 아말렉이 딱히다. 아말렉. 그래서 아말렉과 싸운데 아말렉과 싸웠던 것이 무슨 얘기냐? 광야에서 원수가, 애굽에서 원수는 세상이고 바로왕인데 광야에서 원수는 아말렉이라는 뭐냐? 아말렉이 에서의 손자족속을 말해요. 에서가 어떤 자예요? 팥죽 한 거 장자명 바라본 자, 육신에 속한 사람. 아, 아말렉과 싸울 때에 여호사가 칼날을 싸우고 모세가 손을 들니까 이기고 내리고 졌고, 그 얘기 기억하죠? 그게 바로 아말렉과 싸움을 얘기해요. 그런데 출애굽기 16장에 만나 먹고 십자 만나 먹고 판석이 생수 마시고 나서 아말렉이 딱 등장해요. 뭘 의미냐면 육신이 원수라는 것은 세상 사람은 육신이 원수라는 얘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신령한 만나 먹고 성령의 은혜 받은 사람은 아, 육신이 원수네. 내 속사람 하나님을 즐거운데 육신의 제입을 숨겨놓으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다. 이 사망에 누가 나를 가니까 파울의 탄식이 바로 이 얘기예요. 믿는 사람, 아이고 육신이 원수네. 육신의 소욕, 육신의 정욕, 암호, 이생을 자라. 이게 원수네 한 사람은 주님 만난 사람이에요. 주님 못 만난 사람 육신이 원수라는 얘기도 안 해요. 왜 육신이 원수요? 세상에서 육신이 원수라고 하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육신이 원수라는 것을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해서 내 영이 살았다는 증거고, 육신의 소유과 성령에서 항상 싸워요. 싸워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라. 성령을, 아, 육신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밖에 없었다. 이게 성령이 나왔어요.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왔어.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라. 아버지 사랑이 있지 않다는 게 하나님 사랑과 세상 사랑과 있어. 여기 성부 하나님이 나오고 성령 하나님이 나왔다는 것만 잘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 나오시는데, 여기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삼일차 하나님 나오시는데, 왜 이렇게 되냐? 영적 원리가 이렇게 됐더라니까. 그건 신령한 자, 신령한 자가 되는데, 원수를 이겨야 돼. 가나안 일곱 족속이 사단을 이겨. 뭐요? 사단. 사단을 이기는 것은 예수 나타난 마귀를 멸합니다. 마귀, 예수님 오셔서 사단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나와야 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 점령할까? 그 얘기에 가나안 땅 점령이가 믿음 얘기예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 점령해야 돼.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란 것은 예수란 뜻이에요. 자, 아브라함에서 야곱의 약속한 땅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해 줬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믿고 네 발바 밟는 걸 다 너에게 주었느니. 그 말 뭐냐면 아브라함이 야곱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밟고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이 점령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와, 수준 높네. 금방 알아먹네. 할 얘기가 많으니까 빨리빨리 지내고 있어, 지금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기초요. 기초인데, 그래, 나는 여기를 이제 여기 얘기하고 싶거든요. 신령한 자가 뭐요? 영적인 사람, 성령 충만하고 믿음의 사람인데, 오늘 여기 이제 신령한 자 얘기만 좀 많이 하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신령한 자가 될까? 영적인 사람 될까? 그 얘기는 가나안 땅은 천국을 주관 천국이야. 여기서 천국의 기쁨이 있고 천국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행복, 천국 생활하는 거야. 이 땅에 살아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매맞고 기도가 찬미해가지고 옥터가 움직인 것은 무슨 얘기냐? 감옥에 있었지만은 참여하고 기도해서 바울은 천국의 기쁨을 감옥에서 느껴버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성령 임재 가운데서 이겼다는 얘기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하세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현재 지금 목사님 신령한 것이고 영진 것이고 내 당장 자녀 문제가 복잡하고 남편이 복잡하고 사업이 힘들고 힘들단 말입니다. 당장 지금 내일 얼마 아니면 부도나게 생겼어요. 그런 문제라도 해결해 주세요. 그 해결의 길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뭘까? 네가 영적 현주소가 아직도 여기 광야냐, 날마다 옛날 훈련을 받고 울고 짜고 있어야 되겠어? 빨리 통과해야지. 너 신랑 가나안 땅에 가버려. 근데 가나안 가기 위해서 요단강 건너야 돼요. 이게 불세례다. 불세례. 저거 물세례, 홍해. 불세례. 예, 요단강에서 예수님 세례받을 때 예수님도 하늘에서 비 같은 성령 받아요. 예수님 요단강에서 이 성령 받아요. 깊은 의미가 있더라고. 요단강은 죽음의 강인데 요단강 건너 만나리 천국을 말하는데 요단강을 건너 성령의 불세례 받고 그러면요, 내가 정말 내 영적 현주소가 가나안 땅에만 있단다면 어떤 삶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뭐냐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난 마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는데 이 사단을 점령하는데 떳떳떳 믿음 떳떳 믿음 믿음이 뭐예요? 성경 말씀을 믿는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인데 이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요 약속의 씨앗인데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4차원의 영의 차원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3차원에 살아요. 공간, 시간 안에 있는 것은 3차원이라고 그래요. 광야에서는 3차원에서 씨를 먹고 앉아서 날마다 엎치락뒤치락하고 시험에 넘어졌다 이겼다 계속 시름을 해 계속. 왜? 내가 아직 안 죽었어. 육신의 소욕이 꿈틀꿈틀하고 그러니까 마음은 있는데 내 몸이 안 따라. 맨날 회개하고 넘어지고 이게 광야길이요. 근데 육신의 소욕을 이겨버렸어. 언제 이겼까? 불세례 받아야 됩니다. 불세례 받고 나니까 못 박혀 죽었나니. 자, 갈라디아서 이제는 내가 사는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이걸 통과 못 받아 내가 죽어서 십자가를 통과하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셔서 성령이 움직이는 삶이 되더라 이 말이요. 아멘. 아, 신령한 자가 뭔가 내가 죽어야 돼. 근데 내가 죽으려고 해서 성령에 불 받아야 죽어. 여기서 죽음의 강을 건너고 나서 가나안 땅 점령할 때 완전히 믿음으로 점령해버려요. 여리고성도 7바퀴 돌고 외치니까 무너져버리고 완전히 믿음이 이제 이건. 이 세상 방법이 아니에요. 해와 달아 멈춰, 멈춰버려. 가나안 땅 점령이, 가나안 땅 점령이 믿음으로 점령한 과정을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해도 달도 멈추고, 자, 땅아 원하라면 땅이 오고 돈아 원하면 돈이 오는 거지. 이 산맥에 바다에 던진 명령 뜨기도가 되는데
영적, 왜 영적 위치가 되냐면, 우리 신분이 어떤 위치냐면, 자녀다, 자녀. 아들, 딸이요, 이제는. 아버지, 아주, 이미 아들, 딸의 관계고 신부 관계 됐어. 무슨 관계? 가나안 땅 산다니까. 여기서 지금, 여기 광야길에서 연단 훈련 받고 깨지고 부서 죽어져야 돼. 아말렉과 싸워 이겨야 돼. 유골에서 이겨야 돼. 이겨갖고,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아버지와 자녀와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기도응답 다 되죠.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 대해 뭘 안 주겠어요? 여러분의 신부가 자녀인가 생각해 보라고. 자녀답게 자녀의 권세가 있는가? 여기 믿는 자에 따라 표적이 있어버리지. 병도 고치지. 귀신도 쫓아버리지. 가나안 땅 점령해버리지. 이 땅에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의 삶을 산 사람은 신령한 자 삶을 살거든요. 어떻게 영적 현주소가 이렇게 될 것인가? 이 세상에서도 사복고 샤키해버리면 벌써 판검사 돼버리면 쥐가 낙부되잖아요. 이 땅에서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하나님 자녀 관계가 되보니까 판검사 대화 누가 함부로 온가? 절대 못 오죠. 신분이 오늘 그 정도가 아니고 아들 판검사가 도지사가 뭐지? 하나님 아들 딸이 되보는데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이게 기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데, 하나님 나라가 천국에 대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과 교제. 생각과 구하는 것, 마음의 묵상까지 응답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기죠. 마귀를 이겨버리는데, 가나안 점령한데, 이 땅에 살아도 신령한 자로서 감사하고 찬양, 막 이 살아. 내가 믿음 소망 살아있겠네. 소망, 우리가 상급이잖아. 천국 상급. 소망과 기쁘고 사랑. 왜냐하면 최고의 사랑이거든요. 사랑의 사람, 이건 성령의 열매에서. 사랑이, 이것은 성령의 임재에서 들어와 본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지금도 성령이 일하면 되거든요. 성령이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 십자가. 이게 뭐냐? 여기 십자가, 여기 십자가야. 요단강에서 죽어야 돼. 못 박혀 죽어야 돼. 십자가 통과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의 생명을 사는기 때문에 여기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인데, 제가 설교 이렇게 해도, 이론은 이렇게 하지만,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하나님 통치 100% 받습니까? 못 받아. 받으려고 일을 쓰고 있어.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100% 통치 받으면 절대 근심, 걱정, 염려가 없어요. 평안해. 평안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생기고 있는데,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 내 백성들이 하나님은 그렇게도 우리 하나님 되고 싶으셔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예요. 왕권에 통치받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체가 돼서 못 박혀 죽었는데 무엇이 염려할 거 있어? 우리가 믿음을 산다는 것이 쉽게 믿음을 진짜 믿음을 사세요? 믿음이 뭔데? 말씀이 나를 통치한 건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 정말 믿음 맡기고 의지하거든요. 믿음 자체가 십자가 부활을 통과한 거예요. 뭘 믿어요? 예수님 믿잖아요. 말씀이 뭐예요? 십자가 부활이 돼.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할 때, 못 박혀 죽었을 때, 내 생각 죽고 모든 거 다 내려놨어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탁, 하나님, 이 땅 주세요. 이 문제에 막 계속 기도를 해도, 안 돼. 안 돼요. 응답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그 집착을 내려놔야 돼요. 이 얘기 깨달아야 돼. 내가 집착하고 있다는 내 고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응답 없어도 응답 아니어도 응답입니다 하고 감사해버려야지 그때는. 이거 안 되면 큰일 난다고. 뭐 큰일 나. 네가 큰일 나지. 나는 그 뜻이 아니다.
아닐 수 있어요. 차라리 땅 내려놓고 평안하면 때가 되면 역사, 역사하시네. 그때는 이제. 이해가 되세요? 그거 깎고 목숨 걸고 죽게 하면 살기로 겪고 응답 올 때까지 죽는데 네 고집을 하나님이 설득을 하고 기도는 설득한 거 아니에요. 아직 고수가 아니에요. 진짜 고수는요. 평안해요. 감사합니다. 알아서 왜냐하면 이 문제 이 땅 이거 집착은 내가 하고 있잖아. 내 것이로니까 하는데 집착 하나님 것이라면 네가 집착할 것도 없어. 속상할 것도 없고 화날 것도 없어. 왜 하나님 것이니까 알아서 해야지 그걸.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해 내가 설득당하는 거예요. 팍 물을 거고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그래도 좋고 그래도 좋고 맨 맞아 좋고. 이때 이 정도 하나님 통치받으면 성령의 음성이 와야 돼요. 감동해갖고 이리가라 뭔가 하고. 자 보세요. 그냥 광야길로 가라. 광야로 갔는데 에디오피아 넷시를 만나고 아니 광야가 넷시 만나고 그 넷시 하나 세례주니까 그 사람이 에디오피아 재무장관이고 그 사람 통해서 에디오피아 복음 되고 광야길로 왜 광야길로 가라 가냐고 근데 그 보면 아니요 가라면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이제 영적 고수들인데 성령의 음성 듣고 인도만 이런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뭐 신령한 자가 될까? 여기에 세상에서는 어떻게 정말 출세할까? 영적으로는 하나님 볼 때에 너는 신령한 자다. 너는 내 아들딸이야. 나는 신부야. 그런 신분의 위치를 얻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오히려 복을 더 주고 싶으시오. 우리가 복 받으려고? 아니요. 네가 이 땅에 높이 되고 잘된 것이 목적이냐? 아니에요. 뭐니? 목적이? 난 하나님의 뜻만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 뜻. 무엇이 성공인데? 높이 된 게 성공이요? 번영신화. 근데 사실 변질되거든요. 그래서 뭐 되려고? 높이 돼갖고 보더라고. 그래서 요셉이 국무총리 목적 알았어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나니. 국무총리 목적이 만민의 생명 구원이라는 걸 알았어요. 국무총리는 목표예요. 그 목표가 달성의 목적이 되는 거죠. 목적 하나의 영광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렇게 이 땅에 사업한 성공해서 돈을 버는 것이 목표고 그걸 있어야 이러니까 근데 결국은 인생 목표가 이 땅의 성공이냐 그럼 그거에 대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평안해요. 기뻐요. 감사해요. 되고 안 되고 내가 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아닌 것이고 기면 긴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단계 가면 감사 찬송을 해요. 감사 찬송은 믿음의 승리거든요. 믿음이 뭔데? 감사에 감사합니까? 믿음의 열매가 감사더라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하나님 하신 일은 잘한 것이요. 맨마저도 감사할 일이요. 아멘이죠. 욥이 주신 자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 여호와니 여호와님을 찬송받으신다고 어렸을 때 원망하지 않았더라. 그러면 찬송했어요. 열 자녀 다 죽었는데 원망하지 않았어요. 원망하면 여기로 가버려요. 광야로 가버려. 원망 불평하고 이제 찬송만 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내 종이 내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는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어떻게 거칠 것인가 어떻게 가나안 땅 갈 것이냐 여기서 하나님 나 통치 가운데 사람 영광만 드리면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 때 사실은 초보 단계가 여기서는 길이요 길
이길 따라 예수님 나와야 돼요. 이거 진리. 진리 단계 있고 이게 생명 단계 와야 돼. 자, 최고가 뭐냐? 생명 단계. 이 진리는 원칙이거든요. 말씀이거든요. 이 진리 통과해야 돼요. 이 진리에 의해서 나를 스스로고 이거 여기서 은혜를 받아야 나옵니다. 은혜는 거저 주시지만 진리는 공짜가, 은혜는 공짜인 진리는 공짜가 아니에요. 진리는 원칙을 딱딱 따져버려. 그래서 수술해버리고 만들어 깨뜨려. 진리의 말씀 앞에 거꾸러져야 돼. 원칙이니까. 원칙 지켜주고 나니까 이게 한마디로 흙이라고 흙으로 표현할 수 흙. 흙이 흙. 이건 씨앗이 흙 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흙은 정직해요. 흙은 말씀 안 됐기 때문에 흙은 절대 거짓말 안 해. 그 씨앗이 살아있는 씨앗은 반드시 흙 속에 싹이 나게 될 것이고 죽은 씨앗은 절대 싹이 안 날 거예요. 그 씨앗이 진정한 씨앗이 생명 있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이 흙 속에서 싹이 나야 돼. 근데 흙 속에 싹이 나기 위해서는 캄캄하고 습기차고 억울하고 분해다 가만히 있어. 흙 속에서 가만히 있어. 그 십자가요. 죽어야 돼. 그때 흙 속에서 밀알이 깨어지고 벗겨지는데 결국은 밀알의 생명이 나오기 위해서는 흙 속에서 내가 껍질이 깨어져야 해서 움이 튀어나와요. 움이 튀어나와야 되는데 흙 속에 있기가 죽었으니까 나오면 하나는 그대로 있어. 너는. 근데 여기서 이 광야 길을 요셉은 마지막 감옥까지 가갖고 13년 동안 합격해요. 아브라함도 25년 동안 이 거쳐야 돼요. 모세는 40년 거쳤어. 그 흙 속에서 내가 죽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말씀 속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몸부림을 쳐야 돼요. 이게 말씀 못 지켜. 사랑하라 용서라 안 돼. 이러면 사랑 용서가. 나는 사랑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돼요. 어찌된 인생인지 나는 그렇게밖에 안 되고 울어. 통회를 해야. 그러면서 여기서 엎지락 뒤지락 몸부림 쳐봐. 그리고 문 밖에 죽어서 주여. 이제 그때는 이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이 되고 내 가슴에 사랑이 와서 남편도 밉지 않고 불쌍하고 짠하고 아내도 안쓰럽고 모든 거 품어줘. 다 나 때문이요. 왜 난 다 때문이요. 영적 고수들은요, 모두 하나의 나와 관계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나 때문에 내가 부족해서 그래. 미안해. 잘못해서 죄송해. 용서해줘. 맨날 여기서는 그 말만 해. 세상에서는 모질이 같죠.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네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빌으니까 그 사람 상처가 치유될 것이고 그 사람의 살 맛이 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언어 자체가 바꿔져 버려요. 완전히 자기는 죽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니까 여기서는 사람밖에 없죠. 그 과정이 여기서 광야에서 씨름을 해야 돼. 근데 크게 쓸 사람들은 그만큼 큰 문제를 줘버리더라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문제 놓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몸을 치다 보니까 내 인생이 이 정도밖에 안 돼. 날마다 애통하고 회개하고 통회밖에 안 돼. 깊이. 이런 사람들은 광야를 잘 통과해 진리의 말씀에서 제가 바꿔졌잖아요. 말씀 갖고 씨름해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에서 씨름해서 내가 성품이 변했다. 성품이 변하고 걸어간 보고 주님 용서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모두가 그냥 이제 여기서는 그 씨름에서 여기가 체질이 바뀌어. 체질이. 영적 체질이 바뀌어가지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나니까 난 생각해볼게. 성질 나도. 그 아직 여기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당연히 미안한 것이지. 잘못 생각해야지. 이렇게 나를 고백하고 나를 만져 죽어보는 사람들은 이제는 그때부터는 옥합이 깨뜨려져 갖고. 그래서 뭐 완전히 죽어진 사람은 너 지네 같은 야고바. 내가 너를 새 타닥기계 삼고 산들을 부스러뜨리지.
지렁이처럼 부들보지면 지렁이 이빨도 없는 것이 새 타작기가 되고 등뼈도 없는 것이 산을 밀어본 데 그냥. 무엇의 뭐냐 하면 여기 봐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영의 감동에서 하나님 나를 쓰시니까 내가 마른 지팡이 같아도 무엇의 손에 들어가 역사가 나거든요. 삼손 손에 낙이 턱뼈가, 낙이 턱뼈 갖고 급하게 되는데 1,000명 죽여버려. 주여! 낙이 턱뼈 같은 나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일어난다.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이런 사람은 완전히 깨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80세 돼가지고 네 신을 벗어라. 네 주권을 양도하라. 지팡이를 던져라. 그 다시 뱀이 되고 완전히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 가지고 그때는 모세가 40년 훈련 생활 완전히 깨졌어요. 나는 모세 위대한 것이 보니까요. 모세가 그 정도 돼가지고 막 지팡이 던지고 뱀이 되고 굉장히 역사가 났거든요. 장인한테 그래요. 내 고향으로 간다고. 그러면서 뭐라 가냐면 장이 못 가겠지요. 애굽에 있는데 형제를 안부를 묻고 싶어 간대요. 모세가 입이 무겁더라고요. 나만 같아도 장인 나 보시오. 탁 던진 게 지팡이 뱀되고 내가 이런 사람이요. 위대한 영도자가 됐다니까. 이제 알았어? 이럴 거예요. 근데요. 말하래요. 말하래요. 엄청난 비밀을 체험하고 주님 만나고는 절대 말하죠. 내가 내 고향 땅에 가야 되겠다고. 장인한테 비밀을 따고. 벌써 저도 가끔 어떤 때는 내 신령한 꿈 얘기를 해요. 근데 솔직히 내가 자랑한 것인지 설교다 보니까 내 얘기 듣고 나서 내가 씁쓸해. 그러냐 해야 될까. 하도 여러분 나 안 알아줄게. 내가 뭐 봤다 들었다 얘기를. 근데 그것이 나는 교회 비전을 갖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실제가 돼버리면 그것이 나는 믿음의 고백이지만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완전히 죽었어. 명예도 죽고 다 죽었어. 완전히 죽었어. 그게 뭐 그래서 모세더라고. 그래도 크고 가슴도 크고 참 이게 근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밟아버렸더라고. 40년 동안 흔들려. 그래서 쉽게 된 게 아니에요. 그게 나는 너무 고난이 길고 크다고요. 와 모세처럼 쓰실린 모양이 막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여기서 사는 삶은 언어 자체가 믿음의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그래서 믿음의 말하고요. 이제 여기서는 응답받고 응답하고 하나님 하셨다고 도와줬다고 얼마나 할 수 있는 이치가 여기 신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신령한 자. 아 문제는 신령한 자가 돼야 되구나. 신령한 자는 믿음의 사람이고 자녀의 신부 하나님 통치를 받고 소망 기뻐하고 사랑으로서 열매고 감사 찬양하고 이게 흉내내서 된 게 아니오. 애원세 등에도 아니야. 알았어. 그래. 그런데 그 어떻게 되냐고요. 그 길이 진리 말씀을 읽어. 말씀을 씨름해. 말씀에서 거꾸로져. 말씀의 통치를 받아. 근데 우리 성경 읽을 때 일반적으로 아, 모세 다윗이 그랬구나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이건 객관적으로 스토리 그게 아니고 모세 만나 하나님이 지금 만나주세요. 다윗이 나도 왜 어렵구나. 오늘 이 시간 하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깨져야 돼. 내가 이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이대로 행하지 못한 것 때문에 다시 내 자신을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몸을 지어서 씨름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 아빠가 씨름하잖아. 막. 그래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겉사람을 빼앗아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속사람이 날로 새롭다. 주님이 형상 닮아지고 이 사람은 제일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문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왜 주님을 왜 나봐니? 그리고 주님이 통치, 주님이 머리가 되지 나는 그냥 지체이기 때문에 내가 예술 것도 말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아, 주님 그러네. 하루가 천국 가고
한 시간 한 시간 너무 기쁘고 경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과 교제하니까 주님의 스님의 음성이 들리지요. 교제가 되죠. 나중에 어떤 게 되냐면 그래서 무엇이 됐다가 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음성이 왔고 주님의 음성대로 이루어진 것 때문에 주님의 교제의 기쁨, 친밀함의 기쁨, 사랑의 기쁨, 만남의 기쁨, 주님의 사랑과 교제하면서 밤새 기도하면서 주님의 감동이 와서 주님 내가 너 사랑한다. 깨어나주고 울어주고 말씀 읽다가 좋아지고 몇 시간 기도가 금방 지나면서 주님 그거 내 기도대로 다 되고 보여주는 대로 다 되고 이야 주님이 사랑받고 사는 사람 일단 엉망금이 있어. 뭐든 요 새끼 밥 먹고 가는 인생들 내가 주님 임재 가운데서 임재의 기쁨 임재 음성의 기쁨 교제의 기쁨 아 그렇구나 여러분요 광야 현장이 사람마다 달라요. 여러분 가족이요. 내 남편이 나를 훈련시켜 그러고 내 아내가 훈련시키고 내 자녀가 내 형제간 시어머니가 직장 상사가 교회의 세로원들이 나를 힘들게 만들어. 근데 그때 아, 그 사람을 통해 나를 하나님이 시험하시네 건드려보네. 그때 합격해야 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죽게 하다더라. 자, 죽게 하다더라. 어린아이도 내가 예수님한테 돼. 예수님.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주님이 다 보셔. 인간이 뭐였는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니까. 분초마다 시험하고 계시는. 그래서 대화보고 헤아려보고 그래서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행동을 달아보신다니까. 그분이 보시고 하세요.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그 상황에서 감사하고 그 상황에 찬양하고 그 상황에서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했으면 합격이다. 합격이요. 여러분 주님과 교제의 기쁨이 이런 기쁨인데 내 인생의 목표가 뭐냐고요. 영의 사람, 성의 사람,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야, 그래서 프란시스가 나오고 프란시스는 아니 늑대도 회개시켜봤다는데 늑대, 사람 중에 늑대도 으르렁거리는데 늑대야. 오, 사랑한 늑대요. 탁, 팔을 탁 내밀고. 늑대 목을 다 깨는 게 눈물 줄 흘렸어요. 늑대와. 그 영성에. 늑대를 데리고 와서 2년 동안 키웠다니까. 사람 중에 늑대를 세우고 얘기 다 하고. 영의 경지가 그런 경지요. 아담이 원래 그랬거든요. 근데 타락해갖고 죄 때문에 이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인생이 소중해요. 거룩한 성령에 대한 있고 아들딸인데 신부인데 우리 일찌가 신부가 자녀가 자녀답게 살아야 신부답게 살아야지 세상에 권시 앞에 세상에 물질 앞에 무릎을 꿇고 죄악에 무릎 꿇고 얼마나 속상해요. 주님이 주님답게 보시고 하나님 하나님답게 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인생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하루인지 아세요? 오늘 내게 좋은 하루 줬는데 말씀대로 살아보기도 하고 시험해보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고 영적 세계를 깨달았을 때 여러분 지금 빚이 문제고 문제 그건 괜찮아요. 감당치만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그분이 기도하다 보니까 영이 열렸고 나는 이걸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때에 마음대로 오셔요.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만드셔. 괜찮아. 김대성 목사 세상에 한순간에 잘못해갖고 빚져갖고 그 땅 다 사놓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딴 데 잡혀먹으려고 그 당시 돈 얼마 지금 같은 100억 200억 단 완전히 죽으려고 했죠. 자살해 죽어보려고 오직의 목사가 하나님이 너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라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라 그 말씀만 듣고 피투성이가 살 게 없고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예수께서 확 여기서 깨부고 실속에 만들어 김대중 실수를 똑똑한 사람이 왜 실수하냐고 넘어져 보라 넘어져야 돼 파싹 깨보려고 빵빵하게 떨어쳐보려고 완전 여기서 다시 빚어갖고 그 위대한 강사가 만들었잖아요. 그냥 안 받아들여요. 안 돼요. 절대로 고난 위기예요. 괜찮아. 그 문이 때문에 철화했고 금식했고 몸부림쳤으니까 네 육성 세상 먹어가지고 그래서 영의 사람 성의 사람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 밤에 간절히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